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9년도 4회 단답형 기출 보고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12번부터 16번까지. 그래서 단답형이 이제 보면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열 몇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몇 문제 나왔어요? 열 대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아, 15개구나. 12, 13, 14, 15, 16이니까 15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18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답형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1번.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감지기 절연장 시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절연장 시험에 필요한 장비의 명칭과 규격. 자, DC500V죠? 그 다음에 명칭은 절연장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연장 측정값은 얼마냐? 정원식 감지성 제외했다니까. 자, 절연장 측정값은 50MΩ 이상 나와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정원식 감지성은 자, 1m당 1000MΩ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절연장 어디를 측정하느냐? 바로 절연된 단자관하고 단자와 외암관의 측정을 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명칭, 규격, 그 다음에 판정 기준, 그리고 자, 어디냐? 부분.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건 세부적으로 나눠서 물어본 거고. 그전에는 뭐, 이거 전체를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연장에 관련된 기준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감지기에 절연된 단자 간의 절연장하고 단자와 외암 간의 절연장은 DC500V 절연장을 측정해서 50MΩ. 그 다음에 정원식 감지성 감지기는 선관에서 1m당 1000MΩ 이상이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분의 명칭 1번부터 4번까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도, 이 문제도 많이 나왔죠. 그러면 1번은 뭐냐. 자, 접점이 있죠. 근데 얘가 이제 고정된, 고정 접점이 되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 요거 움직이는 거니까 가동 접점이 되죠. 근데 3번은 다이어프램, 4번은 가멸실이고, 자, 1번은 니크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썼던 그런 감지기죠. 네, 공기 팽창식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거 많이 쓰냐면 공기 팽창식 말고 이제 반도체 식으로 된 이제 그런 반도체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자, 반도체식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런 식으로. 자, 봤을 때 외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감지기. 그러니까 생긴 거는 뭐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이게 약간 다른 게 여기 보면은 밑으로 봤을 때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이제 색상 표시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자, 요거 차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 표시가 없죠. 네, 그런 이제 차이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 요거 자, 1번 니크공인데. 니크 구멍을 갖다가 설치할 때 니크 구멍 또는 니크 공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럼 요걸 갖다가 설치한 이유는 뭐냐? 바로 감지기 오동작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해설에 있는 그런 것들, 가멸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자, 가멸실 열을 갖다가 여기 담아가지고 열에 의해서 얘가 이제 팽창이 되는 거죠. 팽창이 되면 요 접점이 붙는 거니까. 자, 다이어프램이고 니크 구멍에서 니크공의 역할은 감지기 오동작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네, 이것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감지결의 배선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송배전식하고 교차로 방식, 네, 물어보는 건데, 송배전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신기에서 자, 2차측 배선에 도통수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정상이냐 단선이냐 연결된 것이, 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송배전식을 하는 거고, 교차로 방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감지기 하나에서 동작하면 자, 그런 이제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감지기 A회로와 B회로, 보통 2회로죠? 두 회로가 작동이 됐을 때 해당 설비를 작동을 시켜서 바로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교차로 방식을 다 사용하는 그런 이유죠. 자, 그러면 그거를 갖다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송배전식은, 뭐 하기 위해서? 2차측 외부 배선에 도통시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배선의 중간에서 분기하지 않았다,
요게 자 바로 뭐야? 송배전식이 됩니다. 송배전식. 자 여기 이제 종단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고 여기서 그럼 여기가 보통 이제 지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자 지구 공통이 되죠. 공통. 그럼 이제 감지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지기가. 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송배전식이다.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도통시험 수치 누르고 자, 회선택했다 그러면 도통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정상이 되겠죠? 정상. 근데 만약에 여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됐냐? 바로 단선 표시가 되는 거죠. 끊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렇게 이제 감지기 하나가 자, 중간에 이제 더 추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자, 여기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자, 뭘 갖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바로 단선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로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연결 안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연결된 거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끊어져도 어떻게 돼요? 끊어져도 얘 도통 시험하면 정상이 되겠죠. 왜? 선로가 이렇게 돼 가지고 종단전 거쳐 다시 들어가니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 감지를 갖다 못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알아? 자, 이런 식으로 자, 거쳐 가지고 가도록 해 주란 얘기죠. 선로 자체를. 그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끊어졌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자, 이게 송배전식의 바로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자, 교체로 방식인데 자, 교체로 방식 같은 경우는 감지기 회로가 자, 몇 회로가 된다? 자, 바로 2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얘가 B회로, 얘가 A회로, A회로, 자, B회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했다. 자, 이렇게. 자, 갔다. 그러면 자,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돌아가지고, 여기로 가겠죠? 자, 돌아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종단장. 그니까, 요거 종단장 A회로 꺼 되는 거죠. 종 A. 종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B회로 가겠죠? 자, B회로 꺼. 이렇게 한번 갑니다. 자, 이리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자, 종단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송배전식이 되는 거죠. 아, 교차로 방식. 예, 교차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종단정이 두 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몇 가닥? 여덟 가닥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감지가 되든지, 이렇게 감지되든지, 이렇게 감지되든지, 자, 또는 이렇게 감지가 되든지 간에 두 개가 감지됐을 때, 자, 바로 소화설비를 연동을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이게 교차로 방식. 그래서 하나만 작동하면 이제 화재 표시는 들어오지만 해당된 설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 약재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오방출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이 바로 교차로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설명해 갖다 보면 둘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둘 이상의 화재 감지가 동시에 감지됐을 때 소화 설비가 작동하여 약재가 방출된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는 왜 준비 작동식하고 일제 살수식이 두 가지가 있고 감지기 쓰는 것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가스에 관련된 거잖아요. 할로겐화물, 불활성기체. 이게 이제 구,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죠. 분말, 이산화탄소, 미분모, 할론. 여기서 다섯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반복해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체로 방식 나왔으니까, 왜? 교체로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의 종류가 8개가 있잖아요. 자, 그 8개 뭐죠? 8가지 감지기. 그 다음에,
자, 바로 불, 정, 분, 복. 광, 아, 다, 추. 이렇게 되죠? 불정문복, 광하다축이다. 그러니까 뭐야? 불꽃 감지기, 그 다음에 정호식 감지선형 감지기, 자, 분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광전식 불량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다신호 방식 감지기, 축적 방식 감지기. 그쵸?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8가지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